믿음이라는 건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만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 다 됩니다 이러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일단 물세례 물세례 양심이 새로워져야지 그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양심이 새로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양심은 물세례는 육신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양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려면 정직하게 그럼 내 양심이 괜찮나 아니면 너무 나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말씀대로 부르심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아무도 안 볼 때 뭐 여러 시장 예배할 때 막 이렇게 뭐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휩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벽에 몰아봐요 한번. 그리고 자신의 목도 졸라보고 야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너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 정말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 본 적 있냐? 너 정말로 십자가 밑에서 맨날 쏘리 막 눈물만 뻥뻥 흘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 만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아멘. 그 이야기를 정말 하려는 의도조차가 있느냐가 확인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요 저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하겠나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불이 켜지는 거야. 불 꺼졌던 불 하나님의 거룩한 패션 그 불에 타오르기 시작하잖아. 그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 흐름 자체가 예배고 그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문의 열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흐름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순종으로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 괜히 안 불러요. 이름이 뭐죠? 다시? 저 강인혁입니다. 강? 인혁. 인혁. 하나님께서 인혁아! 네 인혁아! 네네! 그때 하나님이 잘못 불렀다. 이런 거 없으시다는 거지. 인혁아! 네 하나님! 아니 한번 불러봤다. 이런 거 없으시다는 거지. 하나님은 부르실 때 반드시 뭘 요구하시냐? 같이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마다 왜 아빠가 엄마가 애가 첫 말을 배울 때 얼떨결에 애가 이렇게 엄마 하려는 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엄마가 막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순종해서 이렇게 딱 맞잖아. 그럼 대강 맞아도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셨고 이야! 와!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딱 얘기를 하신 거 아멘? 그 여정과 흐름과 동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게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내가 이상한 쭈꾸미 같은 생각 하나 하고서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건 무서운 거지. 교만이고 악한 거고 동행하고자 잭팟을 막 로또라고 그러나? 로또로 맞기 바라는 거지. 그러지 않기를 부탁해요. 인혁아 거의 강연보다 거의 긴 수준에 그렇죠? 혹시 나도훈 목사님도 인혁이 도와주실래요? 하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뭔가 듣고 반응하기 원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게 어떤 신앙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플러스 더 추가한다면 이런 거죠. 시행착오는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행착오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걸어? 바로 뛰어? 아니잖아요. 2000번을 넘어지고 일어나는 어떤 순간들을 반복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워낙 옛날에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인 건데, 어릴 때도 2000번 넘어가면서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불신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인생을 통해서 필요한데 시행착오는 없을 수가 없다. 충분히 그런 걸 인정하면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